기원전 6세기 무렵 지어진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네 자신을 알라. 한자로 풀이하면 수분, 내 분수를 지켜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600여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분수에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청와대는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광주에 400평대 땅을 숨기고 25평짜리 컨테이너는 상가로 위장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곡동에 65억 원대 상가를 샀습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 그의 분수는 과연 공직에 어울립니까? 아니면 부동산 업자에 더 어울립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본인 해명 한마디에 끝난 청와대의 검증 절차는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검증도 검증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과연 공직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성공 후사의 마음가짐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려 문제가 된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재개발 지역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영끌 비투까지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다주택 논란에 공직 대신 과감히 아파트를 선택한 김조원 전 대통령 민정수석.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던 그들에겐 과연 공익이 먼저였습니까? 7대 인사 배제 원칙. 지키겠다고 한 건 본인들 아닙니까? 정말 공직에 나서면서 국민들 앞에 단 한 점 부끄럼 없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지, 최소한의 원칙만큼은 지킬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자신을 알라는 아폴론 신전 문구 옆에는 이런 말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매된 아간, 덤비지 마라.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분, 함부로 국민들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